예, 완성이 됐습니다. 예, 그 경통 부분과 렌즈가 거의 예, 접합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, 칼로 구멍을 내서 파냈고요. 그리고 예, 원래 길이보다 조금 짧게 플레인지백 조정을 위해서 샤프로 갈아냈습니다. 그리고 예, 마운트 고정을 위해서 3개의 나사를 박았고요. 이 부분은 아예 특정 마운트로 교체를 했으면 되게 괜찮아. 특정 마운트로 교체를 했으면은 튼튼했을지도 모르는데, 일단 예, 이 좁은 공간에 그 마운트를 만들 그럴 예, 도구가 없었기도 없었거니와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있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렌즈가 펜탁스 마운트랑 니콘 마운트 두 가지거든요. 두 가지 전부를 다 여기다가 쓰게 해볼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, 예, 나사를 이용해서 가변적으로 조정을 조정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,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